음경은 남겨놓고 고함만 제거했는데 소문을 들으니 중국은 둘다 없애버린다는데 그래도 조선은 하나는 남겨두니 다행이다. 비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주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을 잡아 수술을 진행했다. 조선에서는 개가 어린아이의 엉덩이에 똥을 핥다가 고추까지 뜯기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는데 이처럼 자연 거세된 아이들을 주로 궁에 내시로 들이다가 내시가 부족하다 보니 수술을 통해 내시의 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해 부모에 의해 아니면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고 명주실이나 머리카락을 아이의 코 안에 묶어놓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과다출혈과 염증으로 요도가 막히기도 해 사망률이 70%나 되었다고 합니다.